법사. 드디어 법사다. 제가 법사를 저격해서 섬광을 두 개씩이나 넣어놨는데 아니, 법사를 한 번도 안 만나서 조금 섭섭한 참이었대. 법사 한번 만나긴 해야지. 기계곰 죽은 척하기. 어? 회법이네요? 이러면 좀 힘들 것 같은데? 회법이면 좀 힘들 것 같은데요? 섬광 얼방으로 버팅기는 거? 바로 그냥 컷! 회법 특! 얼방 걸고 안 죽을 거라 생각함. 아, 들고 감사. 섬광이 두 개네요. 다른 거 뽑을걸. 일단은 무조건 고슴도치 가져와야 돼. 나이스! 좋았다 좋았다. 원래 애지가 나면은 얼방밖에 안 쓰긴 하거든요. 근데 얼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비밀 빼는 용도? 얼방인 것 같네요 이러면은. 허리광선 영내. 기계곰 터진다. 안 돼. 이게 다음 턴 타는 게 조금. 아, 근데 괜찮아요? 저 두 장 다 타도 별 상관 없긴 해 사실은. 하고 섬광 얼방이죠 역시. 그 다음에 동전 한입 한 다음에 죽은 척하게 하면은 카드가 두 장이 들어온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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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리고 기소봇 전류 공격기까지 써두면은 나머지 콤보도 하기가 매우 수월해지죠. 만화빵을 먼저 쓰네? 왜지? 사이바란가? 이러면은 끝날 가능성이 있죠. 다음 턴 드로우에 따라서. 알리바이 상관없어. 왜냐하면은 여기가 알리바이 무시거든. 죽은 척 이런 몇 딜이야? 10딜? 12딜? 13딜? 인데 가르게를 쓰면은 어디야 가르게야. 가르게를 쓰면은 두 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성망하고 죽은 척하면 필각이죠. 좋았다. 우리 얼방 가고 얼방 쓰고 응? 알리바이 쓰고 안 죽을 줄 알았지. 하지만 평등하다. 두억신이네. 부엌신이가 좀 패는 맛이 있어요. 재간 드로? 이게 고슴도치가 안 나오네. 섬광부터 볼게요. 아, 그냥 기계공을 볼까? 어차피 고슴도치는 줄이면은 오! 온 고통의 수행사제야! 잠깐만. 이것도 그냥 내는 게 좋아 보이는데? 진짜 극한의 이득으로 갑시다. 다음 턴에 폭죽 기술자를 넣다가 발라가지고 드로우 두 장을 보고 극한의 이득을 보는 플레이. 태아를 오! 이러면 진짜 좋아요. 기소봇 일단은 바로 드로우 두 장. 가르게 고슴도치 이러면 일단 성광 죽은 척하기가 나왔네요. 줄여. 한 개가 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전류공기가. 이러면 얘는 아직도 살았네. 좋아요. 충전 완료. 일단은 이 사자를 넣어둡시다. 근데 왠지 퇴화 맞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고. 이 필드가 안 쓸린다? 이러면은 거의 게임이 끝났죠?
일단은 발라 하고 최대 딜을 생각해봅시다. 얘도 그냥 내고 그 다음에 진리악스. 아 실수했다. 요따가 바른 다음에 치고 있어야 되는데. 아 그래야 최대 딜인데 아무튼 킬가. 와 아 피읍도 되네. 야 좋다. 이 정도 100이라면은 조금 야 쏘는 속도가 달라. 아무튼 이 정도 100이라면은 나름 괜찮을지도? 먹힐 것 같은데 야생에서?